황금의 대성주가 들어와 있어요. 황금의 대성주? 네, 돈 버는 대수. 땅을 사든 네. 집을 사든 내가 뭐 투자를 해도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네. 만약 내 사업체가 하나가 있다 그래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해운입니다. 이 해운. 이제 이번에는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또 여쭤볼 건데 네네. 토끼띠 분 나이대별로 또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우리 토끼띠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랑 우리 토끼띠 분들의 또 성향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토끼띠들이 한 2, 3년 동안 좀 애 좀 먹었을 거예요. 작년까지도 경자년까지도 굉장히 애를 먹고 파산, 이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끼띠들이 그러나 올해는 좀 좋은 행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비를 넘어서 이제 탑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한 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나이대별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처음이 이제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제 23살 되는 우리 토끼띠 분들. 네. 아 똑똑하고요. 예민합니다. 아 예민하다. 예, 네. 토끼띠들이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는 내가 합격 시험이 많이 합격. 뭐 어디 좋은 관록에 먹는 시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35 되는 우리 토끼띠분들. 토끼띠들이 올해 다 좋아해요. 아~ 네, 올해 다 좋아해요. 35 토끼띠들도 내가 안 됐던 거 주저앉으려고 했던 게 다시 돋고 올라오는 한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만약 사업을 한다거든 뭐 내가 계획 잡은 거 있으면 무조건 겁내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이 토끼띠 35살 분들은 37까지, 8까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네, 3, 4년 동안. 그 다음 이제 47 되는 우리 토끼띠. 네, 황금의 대성주가 들어와 있어요. 이 양반은 뭘 해도 다 돼요. 그래서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내가 뭐 투자를 해도 다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 내 사업체가 하나가 있다 그래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확장까지 네,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해운입니다. 이 해운이 47세 분들은 운이 너무 좋은 운이라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힘들 때 뭐 고민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선생님 찾아가는데 워낙 잘 될 때 이럴 때는 많이들 안 찾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찾아가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왜 찾아가는 게 왜 찾아가냐면 이렇게 아주 황금 대성주가 들어왔을 때 그냥 내 기만 가지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성주 마지라 그러잖아요. 네. 성주 마지를 잘 풀어주면 좋고요. 네. 앞으로 3, 4년 동안 가려면 네. 그것도 좋고 이 토끼띠들이 너무 오버하는 게 좀 있어요. 하나 잡으면 또 두 개 잡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거든. 네. 머리가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 안 하면 돼. 그 다음이 이제 59세 우리 토끼띠 분들 네. 조라조라 했을 거예요. 한 3, 4년 동안 안 풀리고 인간에 치이고 사업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아주 작살이 났을 겁니다. 예. 그러나 올해 작년 경자년서부터 경년서부터 후반서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59 올해까지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 9살에도 그래도 정리하고 나온 뒤끝이라 이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9살만 잘 풀어놓고 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후반은 괜찮아요. 노후에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71세 되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 네네. 선하고요. 인정도 많고. 사람한테 유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올해 또 성주가 들어와 있어요. 성주운이 들어오면 내년 후에 또 성주가 들어와요. 그러면 3, 4년 동안 계속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건강만 조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 아, 제일 네, 좋네요. 네. 노후에 네. 이런 분들은 내 자식이 출세한다든가 내가 좋은 일이 있다든가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아, 좋네요. 걱정할 게 없네요. 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요새 나이대별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토끼띠 분들 어느 나이 하나 할 것 없이 다들 거의 정말 좋은 운세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부터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토끼띠들이 한 2, 3년 전까지는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는 신축연서부터는 아주 대운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